1번 길이가 130cm인 건을 두 도막으로 잘랐습니다. 그중한 도막을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두 도막을 잘랐어요. 이렇게. 자, 이 길이는 140cm라. 한 도막을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그중 한 도막, 자, 이걸 사용했다 합시다. 한 변이 7cm인 정팔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7 곱하기 팔각형, 7, 8이 56cm를 사용한 게 이거죠. 56이면 여기는 그럼 140 빼기 56이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4, 3, 84cm가 한 도막 남았어요. 다른 한 도막을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모두 사용합니다. 한 변이 14cm인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이 정사각형 이름 84를 한 변의 길이 14로 하게 되면 다 사용했으니까 6이 되죠. 그죠? 14cm인 6개 변이 되네. 이 정사각형 이름은 정육각형이 됩니다. 2번 정구각형과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기역의 각도는 몇 도인지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일단 이 한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한각의 크기를 구하고 180에서 이 각을 빼주면 되겠네. 자, 정구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어 정구각형의 모든 각의 크기 합은 몇 도인지 구하시오. 자, 쭉쭉 그어봐야 되겠죠. 한 개, 두 개, 삼각형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죠. 일곱 개, 여섯 개가 아니고. 일곱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선을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대각선은 여섯 개인 거고. 일곱 개죠. 그러면 180도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70은 0, 7, 8이 56, 뭐라고 7은 7, 1260도가 됩니다. 정구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이러면 1260도 나누기 9를 하면 되죠. 9이는 9, 3, 9, 4, 36, 140도가 되네요. 기역의 각도는, 그럼 여기가 지금 140도니까 기역의 각도는 180도에서 140도를 빼면 되잖아요. 자, 40도가 됩니다. 자, 이 문제 별표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번. 직사각형 기역, 니은, 띡을 열어서 기역, 니은, 미음. 기역, 니은, 미음.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몇 도입니까? 여기가 80도죠? 80도니까 이 두각의 크기는 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두각, 요 각각을, 요 한각을 요 네모로 할게요. 네모. 두 개의 네모다기 네모. 이렇게 표현할까? 차라리. 네모다기 네모는 삼각형 여기서 그죠? 180에서 80을 뺀 거예요. 180도 빼기 80도로 하면 되죠. 100도죠, 100도. 그럼 네모 하나의 크기는 50도가 되죠. 그러므로 50도가 됩니다. 4번 크기와 같은 정삼각형 6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정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정육각 만들었네.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기역 띠긋의 길이 합이 5cm일 때, 자, 기역 니은을 1번이라 하고, 자, 기역 띠긋의 길이를 2번이라 합시다. 그럼 1번하고 더하기 2번을 하니까 5cm란 소리죠. 자, 그럼 이게 1번 길이가 되죠. 이게 2번 길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대각선을 일단 다 표시를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끌수 있는 건또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됐고, 요술, 요리 끊고, 됐고, 요술 끊고, 요술, 요리 끊고. 자, 표시 다 했죠? 됐죠, 이제.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먼저, 기역,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정상이 같죠,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요리 표시되죠, 지금. 기역, 니은. 기역, 니을 같은 게, 자, 이게 지금 1번 길인데, 기역, 니을이 지금, 1번 더하기 1번이잖아요. 그죠? 이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게, 하나, 이거 똑같은 게, 요두 개, 이렇게, 세 개죠? 그게 세 개죠? 자, 그러면 1번 더하기 1번이 세 개다.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이거랑 같은 거,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되죠, 2번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자, 더하게 되면은 1 더하기, 이게 5cm잖아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죠. 5cm인 게 여섯 개잖아요. 그러므로 30cm가 되죠. 자, 별표 하나 하십시오. 조금 까다롭죠? 5번, 다음 세 가지 모양 조각을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정육각형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만들었습니다. 정육각에서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녹색? 마침 여기 있네. 요래갖고. 요리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됐죠. 가장 긴 대각선을 해냈잖아요, 그죠? 뭐 가장 긴 대각선은 뭐 이거지, 이거. 이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삼각형. 자, 저 이렇게 짜겠다 생각하면은 정삼각형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길이가 되죠. 맞죠? 길이 되고. 자, 그럼 이 길이랑 같잖아, 어차피. 5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5잖아. 5, 그죠? 5, 5. 자, 이게 제일 길죠, 그죠? 그러면 10cm가 되겠죠. 6번. 다음은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을 겹치지 않게 엮어 만든 도입니다. 정육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은 12cm. 한 변의 길이는 12 나누기 3을 하면 4cm가 되죠. 자, 이 길이가 4cm가 됩니다. 정육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 합은 몇 cm입니까? 이랬죠. 자, 여기가 4잖아. 그러면 정육각형 6개의 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6개 모서리 4 곱하기 6이 되니까 24cm가 됩니다. 7번. 오른쪽 도형은 정오각형이랬네, 그죠? 길이의 각도는 몇 도인지. 자, 1번은 1번 도형 사각형, 2번 도형 삼각형이죠. 모든 각의 합은 4각. 4각의 총합은 사각형은 360도, 360도 더하기 4개의 합, 더하기 180도를 하면 되죠. 0, 14, 540도입니다. 그럼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 540도 나누기
뭐가 되죠? 5인으로 이렇게 해서 108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리 되고. 그 다음, 5학기 한 명이, 지금 여기가 뭐라고? 108도입니다. 108도죠. 또한 이 삼각형을,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2번, 저 6번. 자, 여기가 108도잖아요. 자, 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은, 180도에서 108도를 뺀 것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거 구할 때, 빼게 되면 지금 72도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36도가 됩니다. 이 각은. 36도가 되죠. 자, 그럼 여기가 108도고 여기가 36도잖아요. 그죠? 그럼 기역은 108도에서 빼기 36도를 하면 되지. 2, 7. 72도가 되죠. 자, 별표 이거 한두개 정도 하십시오. 8번.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은 20cm랬죠, 그죠? 20cm니까, 요거 길이는 10cm가 되겠죠. 사각형 리을, 디귿, 니은, 비읍이 정사각형일 때죠. 그럼 여기가 6이면은, 여기도 6이 되겠네. 사다리꼴 리은 니은 미음 비읍. 리을 니은 미음 비읍의 네 변의 길이 합. 자, 여기는 6 더하기. 자, 여기 6이죠. 6 더하기. 요거 10이잖아요. 10 더하기. 자, 여기까지는 8 더하기 6이 되니까 14죠. 14. 6하고 14하면 20. 이것도 하면 16은 36cm가 됩니다. 9번, 한 변이 3cm이고 모든 변의 길이 합이 30cm인 정사각형이 있다. 자, 그러면 3cm이고 30cm 정사각형이면은 30 나누기 3을 하면은, 자, 변이 10개가 되니까, 그죠? 십각형이죠? 그리고 다 길이 같으니까, 십각형이 됩니다. 이 도형의 대각선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랬는데. 자, 대각선. 정사각형일 때, 두 개잖아요, 그죠? 오각형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육각형일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자, 아홉 개죠. 자,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5학형, 6학형, 7학형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러면 되죠. 그러면 1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 하면은 얼마를 더하면 되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되죠. 그러면 20이 되죠. 그럼 9 플러스 7을 하면 되죠. 그러면 27이 됩니다. 자, 식각형. 자, 플러스 8을 하면은 35가 됐어. 35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고, 한 개에 끄갖고 하는 거 있었죠. 식각형을 만든 다음에, 자, 이걸 조금 뭐, 식각형 우리가 끄기가 힘들잖아요.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이 되면은 몇개 끌수 있습니까? 복잡하면 돼,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곱 개 끌 수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일곱 개 곱하기 꼭지점 개수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줘. 그럼 70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되겠죠? 70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35개.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이겠죠. 10번. 주어진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오른쪽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각도 합은 몇 도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눈에 띄는 거 먼저 이렇게 하나 붙였고, 그 다음에 삼각형 하나 갖다 붙이고, 정사각형 하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또 이렇게 하나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 이거 두 개. 두 개는 180도 더하기 180도 되고, 사각형 이거 360도. 더하기. 아, 근데 우리 지금 기역과 니은의 각도 합을 구하는 거죠. 전체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짓이죠, 이거. 그죠? 자, 여기서 여기는 기역의 요 각도, 요건 몇도 됩니까, 이거? 이 90도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잖아. 60도라면 이거 기역이 되네. 그죠? 그 기역은 그래서 150도가 되죠. 이유는 그냥 60도잖아. 이렇게 하면 끝나네. 그죠? 그래 놓고 기역과 이연의 합은 150도 더하기 60도 이러면 돼요. 210도. 뭐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끼 맞추기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그러지 마시고, 각도를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이 모양을, 그죠? 놀이, 교구놀이 학습게임으로 통해갖고, 이렇게 그냥 블럭을 끼 맞추기만 하시면은 그냥 됩니다. 근데 이거는. 11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사각형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자, 두개 되는 거 보이죠? 3cm, 6cm 다 갖고, 그죠? 3cm. 두개 되죠, 지금. 3cm, 6cm죠. 빙의 사변형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채우라는데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필요한 사각형 모양 조각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시오. 지금 6cm니까, 일단, 18cm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 일단은 반을 쪼개 갖고.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이거 두 개, 이거는 3cm 두개 맞죠? 3cm, 3cm. 자, 6cm, 6cm, 18cm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안 좋단 소리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모양 갖췄을 때, 모두 몇 개인지 쓰라? 8개. 매우 안 좋아, 매우 안 좋아. 푼것 중에 매우 안 좋네요. 어쨌든, 자, 요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응용 도전하기나. 이부 파트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은, 퍼즐을 맞춰보십시오. 사갖고, 블록 이런 걸 갖고, 학습 게임 가지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